요 이등변 삼각형이 딱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힌트로 딱 났어. 각 A와 각 B의 B가 5대 2야. 실제 각이 아니라 B가. 이 문제 X가 정말 고마워. X 고마워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를 X로 딱 두는 거야. OX. 그러니까 B가 5대 2니까 실제 각을 X를 이어가지고 OX, 2X라고 이렇게 딱 두면 돼. 그럼 여기가 OX겠지? 여기 2X지. 여기서 이등변이라 준 이유가 뭐겠나? 이두 밑가의 크기가 같다는 뜻이. 이것도 2X지. 그럼 삼각형 내각의 합이 얼마지? 180도잖아. 그럼 OX 플러스 2X 플러스 2X가 180도지. 맞나? 그럼 이게 9X는 180도. 아, 코가 자꾸 막히네. X는 20이지, 20. 그럼 이거 구해냈잖아, 이거. 각 B. 응? 각 B. 그럼 40도가 되네, 40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 X가 참 고마워. 우리가 수학하면 X를 상당히 싫어하지만 실제 X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인다. X 고마운 문제. 여기까지 하자.